안녕하세요. BK의 TV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간 충남 서천군 서천국민체육센터와 충청남도 태권도의 전당에서 2024 김학석배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배드민턴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발전의 밑거름이 된 고 김학석 부회장을 기리기 위해 2024 김학석배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김학석배 초등부 대회 결과를 보러 떠나볼까요? 먼저 초등부 단체전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수들이 참가하였는데요. 남자 단체전에서는 당진초가 우승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당진초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를 이어가며 태장초를 3대2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꾸준히 계속 좋은 성적 내서 좋습니다. 기본기 위주로 하고 투더크를 좀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힘든데 계속 이겨내면서 운동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초등부 여자단체전에서는 진말초가 짜릿한 우승을 거두며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진말초는 태장초를 상대로 팽팽한 접전 끝에 3대2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작년 동계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컨디션 조절에 힘을 많이 썼고요. 아이들 다치지 않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일 많이 해줬고,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이랑 기술적인 부분을 감독님이랑 저랑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네, 잘 따라와줘서 너무 대견스럽고 감독님도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이어 초등부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은 5학년과 6학년 선수들이 참가하였는데요. 남자 단식에서는 당진초 유승혁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승혁은 태장초 유태훈과의 대결에서 깔끔하고 수준급 실력을 보여주며 2대2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태장초의 김태연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학교 태장초 송연아를 2대0으로 꺾으며 완파했습니다. 그 다음은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는 경기죠. 남자 복식에서는 당진초 장서후, 유승혁이 중부초에 이건 후, 이승훈을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는 진말초 양지우, 홍여울이 우승의 영광을 맛봤는데요. 광주계림초 박근별, 김세진을 2대0으로 꺾으며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혼합 복식에서는 우산초 박하랑과 남원주초 장하이 조가 김포시 지스포츠클럽 임현우와 남양주시 지스포츠클럽 김사랑 조를 2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코트 위에서 힘차게 뛰어준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초등부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